예, 사전에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또 필요사항을 이미 들었고 그리고 그중에 일부만 우리 주민 대표들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산업, 그중에도 농업, 그다음에 교육, 주거 등과 관련된 다양한 공약이 있습니다마는 오늘은 일부만 생활에 밀접한 공약만 중심으로 일부를 먼저 이렇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들으신 대로 춘천은 시내권에 비해서 저희 지역구인 북동부 지역 또 서면까지 포함한 북쪽 지역은 시내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고 그다음에 철원하천 양구는 그동안의 여러 가지 군사시설 보호 규제라든지 환경 관련된 규제로 개발해서 소외당해 왔었습니다. 여러 가지 도로 사정이 굉장히 열악하고 또 도로 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시설들이 잘못 들어오고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그동안 변방으로 또 소외당한 지역으로 이렇게 그동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신 대로 철원의 경우에는 수도권과의 교통망을 확충해 주십사 하는 얘기가 가장 많았고요. 또 화천 역시도 접근 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또 양구 역시 양구는 이제 청정 힐링 중심으로 발전 전략을 마련해서 군부대 감축에 따른 그 공백을 메워주어야 한다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오늘 생활과 관련된 공약 중에 일거리, 먹거리로 주민의 삶을 바꾸겠습니다 하는 부분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선 춘천은 클린 스마트 클린 춘천, 그리고 화천은 철원은 평화와 미래의 경제 수도 이렇게 컨셉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화천은 세계 평화의 성지, 그리고 양구는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양구 이렇게 앞으로 발전 전략을 세웠습니다. 스마트 클린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춘천에는 여러 가지 굴뚝형 산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소음 또는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산업, 춘천의 청정성을 유지하는 그리고도 일거리와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산업,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춘천의 첫 번째 공약으로 스마트 콘텐츠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오늘 발표를 드립니다. 앞으로 자세한 계획을 다음번 공약 때 내놓겠습니다마는 내년 5월이면 레고랜드가 개장이 됩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놀이시설 또는 체험시설이 들어가고 그것과 과학을 연결한 여러 가지 창작 활동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미 춘천은 스마트 토이 산업이 국책 사업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그 강을 건너가면 애니메이션 박물관이 있고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이 있습니다. 그 진흥원 안에는 로봇 토이관이 따로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애니메이션도 있고 해서 레고랜드 하중도와 서면을 연결하는 콘텐츠 벨트가 이미 구축을 할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춘천역에서 하중도를 연결하는 다리를 지나서 서면까지 다리를 연결하고 그리고 당림까지 오게 되어 있는 제2경춘 국도를 용산까지 삼악산 뒤로 이렇게 연결을 하고 또 서면에서 넘어가는 다리와 도로를 연결하고 그 안에 콘텐츠 산업을 집어넣어서 벨트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그것이 춘천을 대표하는 새로운 4차 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SOC, 생활형 SOC 개선 사업 중에는 제2경춘국도를 용산리까지 연결하고 그리고 서면 대교를 가운데 연결을 해서 춘천 순환도로와 서면 대교가 연결되는 또 환상 그리고 가운데를 직선으로 뚫는 그런 도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양팔교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의 소양강 밑에 수열 에너지 클러스터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스마트 시티, 데이터 시티, 그리고 스마트 팜이 들어가는데 스마트 팜 자리에는 춘천시에서 대마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와 대마 산업, 그리고
데이터 시티가 조기에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신북 항공대 이전 계획도 추진하겠습니다. 철원은 아까 철원 주민께서 건의하신 대로 수도권과의 접근성 개선을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전철, 고속도로 연천까지 가 있는 전철, 오게 돼 있는 전철, 그리고 포천까지 와 있는 고속도로를 철원까지 연장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일경제특구를 지정해서 평화산업단지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립공원 한 곳을 강원도가 추가로 지정할 계획인데 그것을 계흥산으로 지정되도록 해서 DMZ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명소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화천은 이미 청정자연도시이고 그리고 산천호 축제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855와 백암산 그리고 DMZ 이론을 세계적인 평화교육, 평화관광명소로 육성을 해서 세계의 주목을 받도록 하고 여기에는 국제기구도, 평화와 관련된 국제기구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접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중앙고속도로가 춘천까지 와 있는데 이것을 화천을 지나서 철원까지 연장되도록 하고 특히 군부대가 빠져나가는 산해 지역의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광덕산에 터널을 뚫겠습니다. 광덕산 터널은 지난 30년간 추진을 했습니다만 아무도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저는 강원도 부지사 재임 시절에 광덕산 터널 설계 비용 5억 원을 이미 예산에 반영해놓고 나왔습니다. 그 광덕산 터널이 경기도와 협의하고 포천시와 협의해서 조기에 개통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2026년에 개통되는 동서고속전철의 역세권 개발, 화천 역세권 개발도 조기에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정중앙인 양구는 역시 청정한 자연환경이 가장 큰 가치입니다. 지금 양구의 서쪽편에 있는 태풍사격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양구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스포츠 시설 용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또 DMZ 펀치볼에 지방 정원을 조성하고 두타연의 산림 휴양 관광 특구 지정 사업을 추진해서 관광 명소로 세계적인 명소로 개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북 평화가 앞으로 진전이 되고 고속화 철도가 개통이 되면 월운리에서 금강산까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까운 그 길을 금강산을 가는 가장 짧은 길로 가장 효율적인 교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교통시설로 활용되는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오늘은 SOC 중심으로 도로와 철도 그리고 일부 관광 또는 휴양 또는 산업시설을 중심으로 한 생활형 공약만 발표를 했습니다. 조만간 춘천에 대해서 스마트 클린 춘천 4개의 봄바람 기자님들이 꼭 이걸 좀 써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스마트 클린 춘천 4개의 봄바람이라는 공약을 조만간 발표하고 이어서 농업 공약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그동안 접경지역은 여러 가지 개발에 심한 규제를 받아왔습니다. 이 규제 중에 이 규제를 푸는 것이 그냥 개발이 안 되던 땅을 개발할 수 있도록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고쳐주는 겁니다. 환경을 고침으로써 수도권에 또는 다른 공업지역에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또 연구시설들 또는 정부기관들 또 군수산업들 같은 것이 접근 환경이 개선돼야 비로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 환경을 개선하는 일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